오늘의 앱진 주요 월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SU입니다. 루머 플스5 프로가 2024년 소니 자신의 DLSS 솔루션을 탑재, 2024년 후반 출시한다. 자이언트 반부의 제프 그럽이 계속 떠돌고 있는 플스5 프로 루머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 콘솔이 2024년 말에 출시하고 소니의 자체 DLSS 솔루션을 탑재할 거라 했군요. 그럽은 자신의 게임 매스쇼 최신 에피소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플스5 프로 유출 정보는 거의 확실히 진짜다. 물론 나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난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서 확인이란 말을 던져줄 수 있다. 현재 스펙은 아직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실제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스5 프로가 지원할 가장 큰 기능은 소니의 독자 DLSS 솔루션일 것이다. 소니는 자체 머신러닝을 이용해 이미지를 개선해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돌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바로 그게 플스5 프로 하드웨어에 들어간다. 그로 인해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가속이 2배 빨라지는 건 물론 단순히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이 좋아지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이 거의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플스5 프로 루머가 떠돈지는 꽤 됐습니다. 이번 주 초에도 톰 헨더슨이 소니는 내부적으로 이번 달 플스5 프로의 풀스펙이 유출될 걸 예상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개발자 키트가 서드파티 스튜디오에게 제공될 거기 때문이죠. 지난 7월에도 플스5 프로는 프로젝트 트리니티이며 2024년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루머 역시 그럽이 말한 바와 일치합니다. 소니는 지난달 플스5의 새 버전인 플스5 슬림을 내놓았는데요. 아직 플스5의 중간 세대 리프레시 버전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메트로입니다. 엑스박스가 유럽에서 죽었다. 플스5 판매량이 376% 증가하는 동안 27% 감소하다. 유럽 11월 판매량은 MS에게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엑스박스가 플스5와 스위치에게 쉽게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엑스박스 시리즈와 플스5가 출시한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는 엑스박스나 플스나 하드웨어 판매량과 신작 인기가 정점에 있어야 하는 해죠. 하지만 MS에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엑스박스의 경우 그들의 첫 메이저 퍼스트 파티 작품인 스타필드가 출시한 이후 하드웨어 판매량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통계를 보면 올해 크리스마스가 유럽에서 엑스박스에게 얼마나 힘든 시기일지 알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판매량은 11월 동안 다시 한번 감소해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전체 판매량이 플스5보다 뒤처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출시 거의 7년이 지난 닌텐도 스위치보다도 뒤처졌습니다. 플스5 판매량이 376%나 크게 증가한 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콘솔 재고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작년엔 소니가 대부분의 재고를 미국으로 돌렸었죠. 이건 부분적으로 2023년 11월 플스5 미국 판매량이 왜 20% 감소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세 기종 모두 같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이곳 미국에서도 엑스박스는 자국 시장인데도 3등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스위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작년에 비해 판매량이 35%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26% 판매량이 감소한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보다는 많이 팔렸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 데이터에는 영국과 독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엑스박스는 일반적으로 다른 유럽보다 영국에서 훨씬 더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다른 유럽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통계는 엑스박스가 유럽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뒀는지 꽤나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판매 수치는 없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플스5는 97만 8천대, 스위치는 27만 6천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는 고작 5만 4천대가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이 엑스박스 총 판매량에 더 기여하겠지만 거기서도 플스5가 여전히 더 인기이기 때문에 다 합쳐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든 엑스박스에게 가장 바쁜 해야 할 달에 MS에게 재난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죽하면 웹진 게임 인더스트리의 기자 크리스토퍼 드링은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에서 엑스박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게이밍 역사에서 컴백 스토리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슈퍼 패미콘과 플스3는
각 세대의 중간 지점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마지막에 전세계 판매량을 모두 집계한 결과 결국 정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엑스박스는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세대 연속으로 상황이 나쁠 뿐 아니라 MS가 이 문제에 대처할 특별 대책을 내놓을 기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럽 게이머는 실제 인간보다 AI가 하고 있는 형편없는 번역과 마케팅의 결핍 등을 엑스박스의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박스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 국한된 게 아닐 수 있다네요. T3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가 그리 멀지 않았을지 모르고 몬스터로 보인다. 닌텐도 스위치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듯 보이고 후속작에 대한 무성한 추측이 나온 지 몇 년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 2가 비밀리에 게임스컴에 있었다는 보도부터 막대한 레이트레이싱 업그레이드 얘기까지 정보들이 빠르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삼성 유출자 리베그 누스는 트윗을 올려 스위치 2가 내년 초에 나올 거라 주장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뉴스감인데요. 닌텐도는 스위치의 수명이 남아있다고, 적어도 2024년 4월까지는 남아있다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스위치 후속작 성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치는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비교해 낙후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출시한 콘솔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 퍼포먼스 업그레이드가 벌써 이뤄져야 했는데요. 새 콘솔 성능에 대한 루머는 군침이 돌게 합니다. 한국 사이트 조선비즈에 의하면 스위치2는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OLED 패널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루머로 들려오는 DLSS와 4K 지원에 더해 이 굉장한 디스플레이가 짝을 이룬다면 스위치2는 내려놓기 힘든 콘솔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내년 일찍 스위치2가 출시된다면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될 겁니다. 비록 프린세스 피치 쇼타임과 페이퍼 마리오 천년의 문 리마스터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지만 이 작품들은 AAA 시스템 셀러는 아니기 때문이죠. 2023년은 스위치의 100조의 노래가 될 것이고 굉장한 해였습니다. 올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와 젤다 왕눈 같은 대작이 나왔고 피크민4와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작품도 스위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스위치2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가장 큰 문제는 조이콘 드리프트 문제인데요. 이는 따로 다뤄야 할 주제라네요. 유로게이머입니다. 루머,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 DLC가 2월에 출시하고 새 게임 확장팩도 2025년 출시한다.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 확장팩이 발표된 지 까마득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게임 어워드 시상식에서 첫 트레일러가 공개되길 많은 팬들이 기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반다이 남코 파트너를 통해 소매업체발 유출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황금나무의 그림자 DLC가 출시할 거라는 거죠. 레딧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퍼블리셔 반다이 남코와 주변기기 제조업체 스러스트 마스터 사이에 새로운 엘든링 콜라보가 있습니다. 스러스트 마스터는 아마 엘든링 테마 한정판 컨트롤러를 내놓을 예정인가 봅니다. 근데 그 디테일이 실수로 온라인 상점 데이터 블리츠에 의해 짧은 시간 유출된 거죠. 함께 제공된 홍보 자료에는 컨트롤러 첫 번째 분량이 내년 2월 황금나무의 그림자 확장팩 출시와 동시에 나올 거라 적혀 있습니다. 언뜻 내년 2월 출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출시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면 반다이 넘코가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게다가 엘든링 출시 2주년에 맞춰 깜짝 확장팩을 출시하면 프롬소프트웨어 닿을 겁니다. 애당초 황금나무의 그림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소박한 방식으로 발표됐었으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황금나무의 그림자 2월 출시만이 유출된 내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스러스트 마스터의 홍보 자료는 말레니아와 라니를 테마로 한 두 추가 컨트롤러도 부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부된 각주에 의하면 이 두 컨트롤러는 2025년 엘든링의 주요 핵심 컨텐츠 혹은 새 게임 확장팩과 함께 나올 계획입니다. 엘든링 두 번째 확장팩이 암시된 건데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확장팩이 아니라 뭔가 엘든링 컴플릿 에디션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10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지만 반다이 남코와 프롬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엘든링 2주년 생일에 맞춰 선물을 준다면 멋질 거라네요.
게인스 레이더입니다. 밸브가 그 터무니없는 30% 수수료를 드랍하면 포트나이트를 스팀에도 들여놓겠다고 에픽 CEO가 말하다. 에픽 CEO 팀 스위니가 포트나이트를 스팀에 들여놓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 스팀 소유주인 밸브가 그 터무니없는 30% 수수료를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픽은 구글에 맞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에픽은 승소로 인해 구글의 앱스토어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을 남용한 거라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했다는 거죠. 에픽은 과거 법정 바깥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밸브에 들이받은 적 있으니 그게 바로 에픽 스토어의 탄생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자만 보고 있지만요. 한 트위터 유저가 이번 판결이 시장을 어떻게 열어젖히게 될지 묻자 스위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린 경쟁할 것이고 모든 개발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제대로 된 상점이라면 어디에나 포트나이트를 들여놓을 것이다. 스팀, MS, 원스토어 등 어디에라도 개발자들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면 우린 그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 터무니없는 30% 수수료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밸브의 기본 수수료는 30%가 맞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새 정책을 도입해 더 큰 매출을 올리는 게임에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1000만 달러 매출 이상이면 25%, 5000만 달러 매출이면 20%만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은 1000만 달러 매출에 도달하지 못하지만요. 포트나이트는 지구상 최대 게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20% 수수료를 적용받을 텐데요. 스위니의 발언은 일반적 원칙을 말한 것 같습니다. 에픽스토어는 이 점에서 스팀과 대조됩니다. 올해 8월부터 개발자는 에픽스토어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면 첫 6개월간 매출의 10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수수료는 12%입니다. PC 게임이 레딧입니다. 스팀 겨울 세일 2023 공식 트레일러 보시죠. The sound of those bells can only mean two things. The holiday spirit is in the air, and it's time for the Steam Winter Sale. From December 21st to January 4th, find huge savings on thousands of games. Join your friends for some co-op split-screen fun. Create and discover new worlds. Or grab a giant truck for a solo drive. There are so many discounts, there's room to stock up on your favorites, try something new, or even cross items off your shopping list with games and gift cards for friends, maybe even family, if they're nice. Don't forget, the Steam Winter Sale is also when you can vote in the Steam Awards. Show your support for your favorite games and devs from the last year by voting in all 11 categories and earn a sticker for each one. So grab a cup of hot cocoa, curl up by the fire, and get ready to save big on some amazing games during the Steam Winter Sale, December 21st to January 4th.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 냈습니다.